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2023년 9월 실상회 토요 강화일입니다. 오늘은 역시 9월 한국교문사의 그 찾아가는 출판사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9월 달에는 이미 완전한 것이 있음을 깊이 느끼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 신의 자식이라고 다 배우고 있는데 그 안에 또 훌륭한 것을 갖고 있다고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실상을 관해야 된다라고도 배우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실상을 관한다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예,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아마 평생 해야 될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실상을 볼 것인가 그것을 깊이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또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자각을 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그 여의자제의 생활 365장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365장 시리즈 중에서는 저자 자신이 압권이라고 적극 추천하셨던 그런 도서입니다. 거기 시작에 보면은 조금 길지만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영에 의해 나 지금 부활되고 물질적 육체의식의 베일을 벗어던지고 이 세계를 보고 나의 전신을 다시금 바라보니 나를 포함해서 천지만물이 이미 영이고 영을 본질로 하는 영적 실제인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마 선생이 그 자각을 얻으셨을 때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계, 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영적 실재가 있을 뿐이다. 조금 건너뛰어서 영은 우주의 보편에서 한정이 없고 경계가 없고 극미의 일점 속에도 아주 작은 그런 점 하나의 점 속에도 존재하고 극대의 우주 안에도 충만해 있다. 이것을 신 또는 본원신 또는 창조의 신이라고 부른다. 그 영적 실제 안에서 신의 마음으로부터 상념이 떠올라오는 것이다. 이 신의 상념을 이념이라고 칭한다. 신의 상념, 즉 이념이란 신의 생명의 의식적 진동이다. 의식적 진동을 말씀이라고 한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늘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계시지만은 이 여의자제의 생활에서는 말씀은 의식적 진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의식적 진동이다. 이걸 또 다른 교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의적 울림이다 이런 얘기도 쓰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는 말이 그냥 말인 줄 알았는데 어렵다 그죠? 의식적 진동이다. 우리가 뭔가 불편할 때 대놓고 아예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겉으로는 아예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는 좀 많이 불편하네요 라는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부의 깊은 곳에서부터의 의식적인 진동이 진짜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좀 더 의식적 진동이라는 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은 지적인, 예. 가령 우리가, 여기 바나나가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바나나 그러면 벌써 우리는, 먹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이렇게 벗기고, 그 안에 부드러운 속살이 있을 거라고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도 짐작이 됩니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적인. 그 다음에, 감정을 말하는 거거든. 정이라는 건. 거기에 느낌이 담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물건이니까 꽉 찌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벌써. 예. 느낌이 담겨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출출한데 잘 됐다. 이걸 먹으면 요기가 되겠구나 하고 얼마든지 천천히 껍질을 벗겨서 자신의 입으로 가져갈 거예요. 바나나를 처음 보신 분은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마 통째로 덥석 물을지도 몰라요. 껍질채로. 네.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지정의적 진동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그게 진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여기에서도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성서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거든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빛에 대한 지정의적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의 생명적 의식적 진동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밝게 빛나게 해서 온 우주를 밝히고 거기에 또 열 에너지를 전해서 예. 또 거기에 도착하면은 모두가 거기에서 뭔가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 또 기타 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거기서 분출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진동을 구체적으로 신은 무한한 존재이시니까 예지 그 자체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온전히 다 그것을 파악하신 상태에서 그것이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빛이 있으라 이러면 빛이 생겨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 진동을 말씀이라고 하셨고 의식적 진동 즉 말씀에는 여기에서는 의미와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원시의 신의 의식적 진동 속에 존재하는 형상은 그 말씀에는 의미와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의식적 원시의 그 의식적 진동 속에 존재하는 형상은 아직 물질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므로 물질을 뺀 형상 즉 이념적인 것이다. 물질을 뺀 형상에 의해 성립되어 있는 세계가 바로 실상세계이다. 이념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세계라고 언급하고 있는 신의 나라인 것이다. 또 주기도문에서는 또 신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것은 이념적 존재인 하늘나라의 완전한 상태가 지상, 즉 이 물질 형태의 세계에서도 실현케 하소서 하는 기도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은 그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상에 파견된 하늘의 사자인 것이다. 심부름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여기에 태어난 겁니다. 신의 무궁무진한 완전한 세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모습의 세계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물질의 세계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파견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태어나온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할 때 사실은 진실한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뭔가 성취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하루가 보람이 있고 뜻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념에 의해 창조된 영적 세계, 그 실상 세계를 물질을 재료로 하는 현실 세계로 가져오기 위해서 보내진 인간에게 베풀어진 매개 또는 도구가 바로 마음이다. 그러니까 신은 그 완전한 세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때때로 마음의 렌즈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영화의 필름을 스크린에 영사하는 기구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다. 필름 위에 인화된 광경은 시간을 초월한 것으로서 실상세계의 이념적 세계와 같다. 그것이 시간의 지속을 통해서 스크린이라고 칭하는 공간면에 영사되기 위한 도구가 마음의 렌즈이며 이 마음의 렌즈 작용에 의해 시간을 통해서 공간에 전개되어서 지상세계의 현상,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이런 모습의 세계로 나타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들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여기 필름의 그림인데요. 실상세계, 완성된 세계. 신이 환염하신, 상상하신 완성된 영적 세계를 이 모습의 세계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의 렌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화하도록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렌즈가 일그러져 있거나 렌즈의 균열이 있거나 흐려 있거나
하면 영상의 세계, 즉 모습의 세계, 스크린으로 나타나오는 세계는 일그러진 모습이나 불완전한 모습, 흐림, 암흑과 같은 광경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을 항상 맑게 해서 온전히 이 완성된 세계의 훌륭한 내용들이 그대로 비춰져서 드러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닦읍시다 라고 다들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을 닦는 게 평생 가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물건처럼 꺼내가지고 이렇게 걸레로 닦으면 좋을 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말이에요. 하루에도 뭐 수백 수천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고 어느 마음이 흐린 마음인지 이게 구분이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온전히 이 세계에 집중이 돼서 그대로 드러나오게 하자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조금 더 읽어보죠. 번영하는 생활 365장이라는 또 365장의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얘기를 쓰고 계세요. 천국을 지상에 실현하자면이라고 해서 248쪽에 나오는데요. 앞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화면, 이 현상계에 그와 같이 이런 완성된 세계가 나오는 것은 실은 이미 필름에 있는 화상이 영상으로서 나타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드러나오는 것은 이쪽에 있는 내용이 드리워져서 나타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필름에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우리는 성취를 했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세계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건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건데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내 안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오는 것 자체가 신이 주신 나의 사명이었거든요.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드러나왔을 때 비로소 그것이 모습의 세계로 드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렌즈가 새로 뭘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있었던 내용이 온전히 드러나왔다. 그것이 뭔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기적과 같은 야구로 치면은 9회 말 역전 말로 홈런 같은 게 터져가지고 완전히 정말 극적인 승리를 이룬다든지 뭔가 인생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아도 또 뭔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마침내 내가 늘 염원했던 뭔가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일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렌즈가 렌즈 자체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신이 주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주셨던 완성된 나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미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고 온전히 그냥 드러낸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더 순탄하게 더 조속히 드러나오면 좋을 일인데 우린 이제 거기에 이르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있죠. 그와 같이 화면에 나타나오는 것은 실은 이미 어떤 필름에 있는 화상이 영상으로서 나타나오는 것이다. 이미 필름에는 그 모습은 있는 것이다. 필름의 화상이 그림의 모습이 말이에요. 완성된 모습이 스크린에 비추어져 오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오간의 눈으로 우리 육체에는 다섯 가지 감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그 오간의 눈으로 영화를 볼 때에는 화면 속의 인물이 행동하고 각가지 일을 만들어내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쪽을 볼 때는 실제로 주인공이 뭔가 어떤 악역을 맡은 조연에 의해서 막 그 괴롭힘을 당하고 거기에 또 분개심도 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쪽을 보고 있을 때. 실제로 막 영화에 빠져있을 땐 여실히 그 장면, 그런 일들이 그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이미 있는 화상이 비추어져 오는 것이니까 우리들의 일은 빛을 비추고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영화의 필름도 거기에 라이트라고 하는 강력한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은 렌즈를 통해서 확대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필름 자체만 돌아가고 있어서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사실에 가면은 다 조명을 끈 상태에서도 그 필름을 비추는 그 라이트만은
아주 강력하게 필름을 비추고 있거든요. 그 이 빛에 의해서 비춰진 필름의 화상이 완성된 그 세계의 모습이 이 렌즈를 통해서 확대돼서 스크린으로 옮겨져 오듯이 완성된 세계의 내용이 우리들 마음을 통해서 여기에 들여져 오는 것인데, 문제는 먼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미 있는 화상이 비춰져 오는 것이니까 우리들의 일은 먼저 빛을 비추고 그 다음 빛을 비췄으면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래야 여기 선명하게 드러나오지 않겠어요. 초점이 안 맞으면 암만 필름은 돌아가고 있어도 뭔가 흐릿해가지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빛이 부족하면 이미 있는 화상도 완전히는 나타나오지 않게 되고,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미 있는 화상도 선명히는 나타나오지 않는 것이다.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깊이 내가 공감을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화상, 그 완전한 모습 중에서 어느 것을 비추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서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그 염상을 뚜렷하게 그려서 그 마음속에 우리가 심상이라 그럴까요? 마음속에 시각화해서 그려놓은 그 모습 뚜렷하게 그려서 의식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계속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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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겨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염상을 뚜렷하게 그려서 이미 이루어진 훌륭한 모습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강하게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구체화시켜서 새기는 거죠. 대략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같이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진리를 알지 않으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공부를 쉬지 말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책을 봐나가면서 이렇게 훌륭한 것이 나의 모습이고 상대의 모습이고 모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자꾸 쌓아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훌륭한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자꾸 이것이 내 것으로 되올 것이 틀림없다라고 염상. 우리는 여기서 그를 관한다는 얘기를 썼거든요. 예. 관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보는 걸 말하고, 이쪽은 보통 견해에 해당이 될까요? 보잖아요, 현상은. 얘는 육체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우리 육안이라고 하잖아요. 육체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을 보는 것은 마음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번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상을 또 보라고 하니까 막 길을 써서 애를 써서 막 봐내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렌즈가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온전히 내가 깊이 깊이 느끼는 시간이니까 내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깊이 깊이 새기면 될 노릇이지, 그것이 초점을 맞추는 일에 해당이 되는 건데, 길을 쓴다는 것은 벌써 뭔가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지금 절박한 상황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가령 경제적인 문제를 예를 들면은 언제까지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당장 지금 뭔가 어디서 뭐 쫓겨나게도 되고 큰일 난다, 큰일 났다 하고 언제까지 얼마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쪽에 베풀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나 안심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생명의 의식적 진동이 또 기도라고도 했는데, 예. 사실은 이쪽에 나타나온 자기가 지난날 함부로 뭔가 착각을 일으켜서 부족을 자꾸 봤다든지, 예. 베풀 것의 인색에서 뭔가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자꾸 나가는 일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오히려 그런 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신에게 맡기고, 뭐가 어찌 됐든 이 세계는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힘으로 사는 걸 오늘 이 시간부로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맡기고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에. 예. 똑같이 기도는 해요. 앉아서 다 같이, 다 같은 공간에서. 근데 어떤 사람 이쪽을 보면서 언제까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신이시여. 하고 뭐 반협박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그때가 됐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럼, 아, 여기도 소용없구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런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의 우리가 완전한 것들이 순진하게 그대로 쓱 드러나오게 하는 바른 기도를 해야지만 그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바른 기도를 한다는 건 지금도 거듭 얘기드리지만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힘을 빼고 반드시 할 때에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항상 수호하고 계셨군요. 이제 제이 머리에서 일어나왔던 오간의 착각에 빠져서 인간적인 그런 개교로 살아왔던 그런 국리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것을 저 생명의 주인공인 신에게 맡깁니다. 부처에게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어디에서 길이 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오는 일은 뭔가 자기가 착각을 해서 렌즈의 흐림이나 일그러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반영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온다고 지금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마음의 뭔가 흐림이나 이런 것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 자기 제안하는 것을 끝끝내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다, 벗어나서 거기에서 자유로운 그런 어떤 향상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 태어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예. 누구나 다 그런데, 너무 이 세계를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 세계는 모습으로 나타나온 세계라서 이 세계는 전체가 현상계거든. 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느냐라고 이 마음을 또 고치려고 이쪽을 와서 또 들여다보고 뭔가 마음을 이렇게 닦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도 하나의 수행의 방편이지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마음 때문에 얘가 드러나온 게 아니고 요만큼 진실이 가려진 결과예요. 똑같은 것 같아도 완전 다른 얘기예요. 병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병이 있어요. 병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요만큼 정확하게는 건강이 가려진 상태를 병이라고 하는 완전한 건강이 있는데 요만큼 내가 지금 가린 거예요, 뭔가 건강을. 빈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풍요를 그만큼 내가 뭔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손바닥 올리면 책상 밑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라는 애는 본래 있었던 애가 아니거든. 내가 가린 만큼으로 거기에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모양을 보면은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내가 빛을 가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먹을 쥐고 가리면 주먹 모양으로 그림자가 생기겠죠? 예. 가위바위보 할때 이런 식으로 뭐, 가리고 있으면 이런 모양으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만큼으로 내가 가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나타난 소극적 존재지. 그림자는 실제 아는 게 아니다, 철학적으로. 실제라고 하는 건 영원 불변해서 뭐 평생 있어야 되는 근데 여기 와서 감상하면 병원에서 분명히, 아, 여기저기 뭐야, 암이었고 사진상으로 분명히 있었는데, 오, 이게 어디 갔지?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마음 하나뿐이니까. 그분이 그 가렸던 마음을, 아, 그랬구나 하고, 빛이 드러나게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리던 마음에서.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이 일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직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뭐가 내 마음에 들어앉아 있고 이 세계를 계속 전전하고 있어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창고. 예.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예. 내 마음에 이런 진실을 망각하고 사는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오히려 죄송한 마음을 갖고 모두가 다 훌륭한 위대한 신불의 화현이었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봤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체로 저희들은 부모 감사행을 많이 안내합니다마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감사할 때는 그
그다지 뭐 내가 그렇게 많이 잘못했나? 언제까지 더 감사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부모 입장이 된 지금 내가 자식을 바라보면은 자녀들이 과연 부모들이 그들이 있기까지의 기울인 정성과 노력 이런 것들을 뭐 늘 같이 얘기를 나누지만 백분의 일이나 천분의 일이나 만분의 일이나 헤아리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모 심정을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가는 중에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를 키우셨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은 막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사랑을 주니 안 주니 이런 걸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하루하루 먹는 게 급한 시절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뭐랄까 그 자생력들이 강했어. 예. 안 주면 지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뭐든 어떻게든 해서 부모가 늦게 들어오면 지네들끼리 알아서 어떻게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된 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처절한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 시절에 보통 뭐 자녀가 가정마다 너댓 명은 기본이고 제 동기 중에도 보면 뭐 10남매 이런 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도 이름도 헷갈리지 싶어. 내가 10남매쯤 되면 급하면 막 이게 막 섞여서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 10남매를 키워낸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상을 줘도 모자랄 판이 사실은. 근데 뭘 안 해줬느니 뭐가 어쨌느니 얘기하는 거는 내가 굉장히 생각이 부족한 거예요. 많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부모가 돼 보니까. 예. 나는 지금 하나 둘 키우면서도 죽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 생각에 이르지 못하는 것. 예. 그것이 미망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예. 내가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마음이 확대되고 사랑이 개발되고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온 전부 이쪽은 그냥 교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뭘 뿌렸으니까 거둬야 되고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그런 작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하기 위해서 얘기된 진리의 또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완성된 훌륭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류무제 선언이라고 지금 그 생명실상 40권 중에서 인간 신의 자식으로서 죄 없다는 내용만 한 권으로 편찬해 놓은 책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것을 지금 계속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곧 올라갈 일곱 번째 순서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것을 설합니다만 인연을 설하는 것만이라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인연을 초월하는 길을 설하지 않으면 참된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은 법화경이나 열반경에서 석가가 분명히 인연을 초월하는 길을 설하고 있습니다. 석가도 인연 세계에 있을 때 몇 번이나 환생했던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화경, 열반경을 설하셨을 때는 자신은 인연을 초월하여 백천만억, 백천만억이라는 건 많은 숫자예요. 백도 많고 천도 많은데 만억이니까, 그죠? 아승직업 전부터, 아승지라고 하는 거는 인도의 갠지스강인가요? 강의 큰 강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황하강 같이. 그런 어마어마, 우리나라의 낙동강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 큰 강에 모래할 수만큼 보다도 많은 숫자를 아승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승지 겁전부터 그런 많은 숫자의 겁, 일겁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만 뭐 하여튼 뭐 몇 년에, 백 년에 한 번씩 선녀가 뭐 이렇게 입은 그 옷에 옷자락이 바위에 스쳐서 사방 10리, 20리 되는, 10리면 사방 4km예요. 그럼 여기에서 저 지금 동구 끝으로 갈까나? 예.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암석이 있는데 그 암석을 선녀가 내려와서 100년에 한 번씩 옷자락으로 이렇게 스친대.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다 닳아 없어지는 기간이 일곱이라고 하니까 그 이 백천만억 아승직업이면 얼마나 도대체 많은 기간이냐 하는 거예요. 그 백천만억 아승직업 전부터 있어 왔으며 구원의 아주 오랜 예로부터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세조는 그렇게 열방경에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예. 한국으로 치면 당군 할아버지가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수천 년 전부터 나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청년 예수가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있냐고요. 육체의 내가 나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 영적인 생명이 나의 진짜의 모습이고 그것은 영원을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백천만억 아승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오래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방경에는 해탈 속에는 인이 없느니라. 인이 없다 그랬다. 원인할 때 인자거든요. 해탈 속에는 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뭐가 원인이 있어서 해탈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해탈해 있는 거예요. 인 없음을 해탈이라 하느니라. 인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있는 자라든지 이렇게 성서에도 보면은 하느님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나오죠. 예. 인 없음을 해탈이라 하느니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실로 이 말씀 그대로인 것으로서 인이 없으면 연도 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연과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원인이 있어서 거기에 연이 닿아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래 이런 것은 진짜의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 있는 지금 병을 앓고 있고 요만한 일로 마음이 걸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이건 진짜의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초월한 진짜의 내가 있다 이 말이죠. 들을 때는 알 것 같고 돌아서면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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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진짜 믿음에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옮겨보고 이게 쌓여서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의 이해가 생긴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이 말씀 듣고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진리에서는 이 실상의 앞에 실상도 있습니다만은 신이 만드신 본래 완전한 세계, 우리의 참모습, 지금 계속 여기에서 얘기하는 본래 해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 그거를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진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실상이라는 얘기를 주로 쓰지만은 또 여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진여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초기 불교가 다 이 말로 돼 있죠. 그런데 그 산스크리트어의 그 진여는 원래 따따따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산스크리트어를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발음이 그렇대요.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만물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실제 상태나 성질이다 이렇게 또 사전적으로는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여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본래가 그래서 이 진여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신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열애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예. 거기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예. 여러분들한테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불교의 그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의 예전 기사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불교신문에 11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거는 성철 스님의 원고입니다. 직접 쓰신 글이에요. 들어보시죠. 내가 부처가 된 이후로 지내온 많은 세월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지로다. 이 구절은 법화경 열의 수량품에 있는 말씀인데 법화경의 골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법화경의 골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성불한 뒤로 얼마만한 세월이 경과했느냐 하면 숫자로서 형용할 수 없는 한없이 많은 세월이 경과했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도에 출현해서 성불하여 열반하신 지 지금부터 2500여 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부처님 말씀이 자기가 성불한 지가 그런 무량 백천만억 아승지 이전이라고 했을까? 어째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부터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사실에 있어서는 부처님이 2500여 년 전에 출현하여 성불하신 것은 방편이고 실제로는 한량 없는 무수한 아승직업 이전에 벌써 성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불교에 대한 기본 자세, 근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철 스님 누구나 존경하는 그런 뭔가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보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스님이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보통 성불이다,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례의 것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실제 내용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입니다. 무량 아승 직업 전부터 본래로 성불에 있었는데 다시 무슨 성불을 또 하는 것입니까? 그게 맞잖아요. 이미 성불에 있는데 또 무슨 성불을 또 하냐 이 말이에요. 성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생을 지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말일 뿐입니다. 불교의 목표는 중생이 변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바로 깨쳐서 본래 자기가 무량 아승 직업 전부터 성불했다는 것, 이것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겠다 하는 채로 완전한 신의 자식이고 부처인 거예요. 가난에 찌들어서 당장 뭐 어떻게 먹을 게 없는 채로 이미 무한 부자인 거예요. 그것을 각가지 경전에서 다 비유를 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에서도 보면은 어떤 부자가 예전에 친구를 저잣거리에서 만났는데 거지 행색을 하고 있어서 집으로 데려와서 잔뜩 먹이고 뭐 술도 대접하고 이랬더니 오랜만에 좋은 음식을 먹어놓으니까 술도 먹어놓으니까 잠이 들어버렸어. 너무 그 행색에 안타까워서 그 옷깃 안에다가 무한 억만금의 그런 가치가 있는 보석을 이렇게 꿰매서 달아줬는데 거지 친구는 잠에서 깨가지고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 집을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한참이 지나서 또 저잣거리에서 부자 친구가 그 옛날 친구를 다시 만났더니 여전히 거지 행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걸 줬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러거든. 갖고 있으면서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쓰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비유를 수도 없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승 직업 전부터 성불했다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모든 존재가 불생불멸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오래전에 성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래 모두가 불생불멸의 열애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은 물론 동식물도 광물도 심지어 저 허공까지도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습니다. 스님은 실제로 이 가르침을 제대로 알려면은 저기 산에 있는 바위가 설법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바위가 무슨 설법을 하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면은 천지자연이 설법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디 주워서 가는 극락정토가 아니라 여기가 곧 정토고 불국토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처소가 우리가 있는 곳이 거기가 바로 다 정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사바세계가 있고 중생이 있는가 이제 스님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열애고 부처인데 왜 이런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리비아에서는 그런 큰 홍수가 나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늘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해가 떠서 온 천하를 비추고 환한 대낮이라도 눈을 감은 사람은 광명을 못 봅니다. 대명 천지에 있으면서도 내가 눈을 감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볼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감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감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우주 법계 전체가 광명인 동시에 대낮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린 이 세계를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쪽에 찌들어가지고 내 이 오간에서 오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구분을 해서 이것을 예, 현상을 본다고 해서 현상심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 세계를 보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으키는 마음들을. 이쪽을 보는 마음을 실상심이라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그대로의 마음으로 신이 주신 그대로의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네네 맞습니다 하고 이쪽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눈을 떴나 눈을 감았나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뜨고만 보면 전체가 다 광명이고 눈을 감고 보면 전체가 다 암흑입니다. 실제로 광명인 거예요. 이달 9월 우리가 첫째 토요일 날 철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발표를 하셨던 한 분이, 제가 유튜브 상이라서 다 공개를 못합니다만은, 마치고 새벽에 가시는 길에 제가 그 한 가지 발표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 이 강당에 특히 자기가 있는 주위가 왜 그렇게 빛이 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 느껴보시는 말하자면 빛의 세계 그 자체, 스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광명천지, 영적인 세계.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깊이 들어가서 전부 확대해 보면 남는 건 빛밖에 없거든요. 물질이 없다는 게 지금 증명이 돼가고 있는 시절이거든요. 있는 건 빛밖에 없다 그러는. 무한한 공간을 그 빛으로 채우고 있는데 그 빛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진시방 무회강 열애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찾는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하고 우리가 염불하지 않습니까? 예. 아미타불의 생명력에 그 위신력에 우리가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은. 근데 아미타 열애의 부처님의 별명이, 또 다른 별명이 진시방 무회강 열애라 그랬거든요. 아미타 열애라는 분은 늘 얘기 드리지만 법장이라는 보살님이 모두를 구원하고 나서야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우신 대원, 뭐 서른 몇 가지라고 하는 그런 대원을 새기신 보살이셨는데 그분이 마침내 아미타 열애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서방 종태에서 우리를 극락으로 안내하신,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죽어서 가는 어떤 세계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건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열심히 수행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부처가 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얘기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부처니까. 그리고 그분의 별명이 진시방 무회강 열애라 그랬는데 서방 정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시방, 사방 팔방의 상방 하방을 더하면 시방세계라고 했거든요. 온 우주를 말하거든요. 온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무회강 열애. 무회라고 하는 건 장애할 때 애장.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열애. 물질적인 빛은 벌써 연단 밑에는 까맣거든요. 벌써 보면은 통과를 못해요. 근데 그 구원의 불빛인 아미타 열애의 불빛은 천재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차 있고 내 뒤에도 차 있고 위에 아래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몸속으로도 빛으로도 다 차 있고. 그 놀라운 생명력이야말로 나의 진짜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열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빛의 세계를 이분이 보신 것도 자기 마음이 홀연, 그전까지 많이 어둡고 괴로웠는데 홀연 이쪽을 보신 거예요. 그때 확 열려온 거죠. 그것은 이 육체의 눈을 통해서 보신 빛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냥 확 느낀 거예요, 자기가 몸으로. 그런 분이 여태까지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도 또 연성회 중에 부모 감사가 되고 나서는 간판에서도 빛이 났다는 분도 있고 새벽녘에 별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감로의 보보에서도 막 황금빛이 나와가지고 이게 며칠을 계속 그런 현상이 이어지다 그 다음에 쓱 가라앉았거든요. 그런 일도 있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전체가 광명이고 눈을 감고 보면 전체가 암흑입니다. 스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 실제는 내가 죽지 않고 항상 여기서 법을 설한다 그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무량 아승 직업 전부터 성불하였을 뿐 아니라 미래 겁이 다하도록 절대로 멸하지 않고 여기 계시면서 항상 법문을 설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많은 설법을 하셨으니까 그건 우리가 인도를 가야 되는가 하면 그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나타나 계시는 곳은 전부 여기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회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맞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쪽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교로 얘기하면 회향이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회심이 되겠죠. 그래서 눈을 뜨라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다만 병이 어느 곳에 있느냐. 눈을 뜨지 못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눈을 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님 딱하시네. 내 눈은 멀쩡한데 내가 기둥이라도 들이받았는가. 왜 우리 보고 자꾸만 눈 감았다 눈 감았다 하는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껍데기 눈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현상을 보는 육안의 눈을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보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길 보고 이 육체의 눈을 통해서 육안을 가지고 열심히 보면서 진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눈은 한밤중에 바늘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라고 해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깜깜한 밤에 바늘에다 실을 깰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좋아도 그런 시력은 아무 소용없다 그랬거든요. 속의 눈, 마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명경에 끼인 때를 벗겨야 합니다. 때를 벗기라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호려원이 거기 그대로 다 드러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명경이라 해서 아주 밝은 거울로 비유를 하셨고 여기에서 단익주 선생은 세미실상에서는 그것을 명사실에 비유를 해서 렌즈에다가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길을 쓰지 마라. 내가 창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다. 지금 병불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치는 건강이 있었던 걸 네가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가렸던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관절염 있잖아. 관절염은 이렇게 뼈 사이가 많이 이렇게 가까워졌거나 아니면 연골이 닳아서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사이가 윤활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뼈나 피나 이런 데는 우리가 혈족관계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가까운 가족을 상징합니다. 육친이라고도 하고 그럴 때 거기에 부딪히는 것은 뼈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뼈로 상징되는 혈족 간에 잦은 마음에 이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조화로운 게 진짜 모습인데 그런 조화로운 상태를 그만큼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렸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오는 거예요. 토닥토닥토닥 그러면 그런 이렇게 사소한 관절염이 일어나오기 쉬워요. 네. 확 하고 화를 내면 피가 막 우리가 머리로 솟구친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다들. 실제로 머리가 쏠릴 수도 있어요. 예. 압이 올라가죠, 그죠? 그럼 머리에 뭐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거죠. 예. 만화 그릴 때 보면 화낸 사람은 머리에서 막 열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열이 나는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실제로 피가 그쪽으로 쏠려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한 것이 아니겠나 보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 뭐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 머리로 상징되는 윗사람하고의 그런 편안한 조화로운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자꾸 부딪히거나 나중에 참았던 것들이 이렇게 폭발하는 분출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그런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죠. 팍 하고 터지는 사람은 그렇게 터져 나갈 수도 있고 꽉 하고 난 절대로 이제 얘기 안 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도 막힐 수도 있어요. 마음은 천변만화하기 때문에 사람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는 것은 마음 씀씀이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자기가 지어놓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훌륭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명경의 때를 다 닦아내어 마음에 눈을 뜨고 보면 대명, 밝은 빛이 중천하여 시방세계를 고루 비추고 있는 것이 맑고 맑은 거울에 고요하게 그대로 환하게 드러나옵니다. 눈 뜨고 보니까 아까 철회에 왔던 분이 전부 사방에 비치듯이 온통 영적인 살리는 힘으로 꽉 차있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신상에 고스란히 드러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은 내가 마음으로 그만큼 가린 결과로 드러나온 것은 맞지만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둠에 상징되는 게 모든 인생의 병, 불행을 말하거든요. 그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은 지금 구름이 모여서 어느 정도 수증기의 그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죠? 무게를 못 이겨서 지금 비로 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듯이 구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흔히 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다가가 보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1분 1초도 잠깐 그대로 가만히 있지를 않고 모이고 이앞 집산을 해서 비가 돼서 내려고 또 올라가고 계속 그러고 있죠. 그죠? 그렇듯이 나타나온 현상의 그림자와 같은 병불행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없구나 하고 알고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상태에 있다고 하면 내가 좀 더 기뻐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실상을 이렇게 관하면 좋아요. 이 병원에 가면 친절하게 거기 뭐 가령 폐암이다. 그럼 폐의 암 상태로 나타나온 정상적인 폐 사진과 자신의 병든 폐 사진을 비교를 해가면서 봐요. 이래야 되는데 당신 지금 이래. 큰일 났어. 이렇게 겁을 주죠. 예. 겁이라기보다는 그게 뭐 사진상으로 진실이니까. 예.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새겨져요. 나는 이쪽이 뭐가 지금 절반이 다 뭔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고 늘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때 그 공포스러운 느낌에서 자꾸 기도를 해도 방해가 됩니다. 그럴 때는 실상관을 하고 이미 완전한 건강한 사람의 그런 폐 모양을 많이 많이 검색을 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심상이라 그랬죠. 염상이라 그랬잖아요. 생생하게. 생생하게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마음으로 새기는 거예요. 이 영신가를 배우고 실상관을 하는 동안에 성신의 모하는 살리시는 힘이 가득 차고 넘쳐서 이미 완전하게 폐를 작동하고 계십니다. 나의 폐는 지금도 1분 1초도 어디 한 군데 막힘없이 술술 다 자기 역할을 최대한 발휘해서 산소의 어떤 그런 농도도 최상의 상태로 신체에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몸의 컨디션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막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 그 건강해진 모습 그리고 병원에서도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좋아졌어요 하고 놀라는 의사의 모습도 영화를 찍듯이 그리면서 이것이 신께서 주신 본래의 나의 모습입니다라고 마음에 새기는 실상관하는 그 시간만큼 여기에 전념을 하는 얘는 내버려 두고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자꾸 힘들게 하면은 쟤를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말고 걱정하는 그 마음은 좀 내려놓고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자기 역할을 최상으로 잘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막 아이를 칭찬하고 그래서 씩씩하게 점점 날로 아이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마음으로 쭉 그리고 이게 신께서 주신 누구누구의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여기 빛으로 차 있다는 분이 그런 가족 간의 부조화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 모임에 오셨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계속 가족 간의 그런 부조화 문제를 마음으로 본래는 신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가족의 모습은 본래가 좋아라고 이미 완전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서 그분들을 신의 자식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감내 법을 쭉 읽으면서 갔대. 앞에 앉아 계시다고 상상을 하면서. 네.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차 안에서, 고속버스 안에서 읽고 가는데 집에 갔더니 실제로 그렇게 힘들게 다투고 있던 가족 간의 모습이 정말 꿈인가 할 정도로 사이가 좋게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얘기를 하고 계시대요. 제가 뭐 세부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실상을 관해도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셔서 한번 여러분 앞으로 수행을 하실 때 실상을 본다고 하는 걸 때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